두 팔 들어 머리 위에서 교차해 모았다가 근원 그리며 상체 숙여 내려와 두 팔 크로스 해볼게요. 천장 바라보며 팔 들어 교차하고 길게 늘리며 상체 숙여 팔 모아볼게요. 호흡 마시며 천장 바라보고 호흡 내쉬며 상체 숙이며 반복해주세요. 한 손은 반대 옆구리를 잡고 반대 팔을 늘려 옆으로 내려갔다가 사선 앞으로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옆으로 멀리 내려가 늘리고 사선 앞으로 보내며 허벅지 뒤쪽까지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하체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옆으로 내려가며 스트레칭, 사선 앞으로 보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며 스트레칭 반복해주세요. 손 바꿔 반대쪽 옆구리 잡고 앞으로 내려갔다가 사선 앞으로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옆구리 잡은 손으로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최대한 더 멀리 늘리며 스트레칭 해볼게요. 어깨는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상체 내려와 두 손으로 걸어가 천장 바라보고 다시 손으로 걸어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상체 앞으로 보낼 때 손도 멀리 보내며 상체 숙여 걸어가 엉덩이 내리고 천장 바라보며 허리 스트레칭, 엉덩이 들며 손으로 걸어와 상체 늘리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전신을 길게 늘리며 개인의 속도에 맞춰 반복해 주세요. 엉덩이 들어 삼각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었다가 옆으로 멀리 보내며 내려올게요. 뒤로 멀리 들었다가 원을 그리듯 옆으로 보내 내려와 주세요. 골반이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며 다리를 계속해서 멀리 보내며 반복할게요.
이번엔 반대쪽 다리로 원을 그려볼게요. 다리가 길어진다는 상상을 하며 뒤로 멀리 보내고 옆으로 돌리며 내려와 주세요. 크게 원을 그리며 반복할게요. 한 다리씩 무릎 구부리며 다리 후면 근육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리를 번갈아 가며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누르듯 따라해주세요. 다리 후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한 손 귀 옆에 대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볼게요. 팔꿈치를 천장으로 멀리 보내며 상체 스트레칭 해주세요. 시선도 함께 따라가며 가슴을 시원하게 늘려볼게요. 이번에 반대쪽 팔 귀에 대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주세요.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 옆에 손을 두고 팔로 바닥을 밀며 상체 들어볼게요. 팔의 힘으로 밀며 상체 들고 턱을 살짝 들며 목도 늘려주세요. 어깨 내려 바닥을 더 밀며 허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은 이마 아래 대고 살짝 쉬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피.